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게리모드 애드온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애드온은 바로 포켓몬스터 썬문의 포켓몬들 일부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돌이에요. 이 레그돌로 뭐 여러가지 뭐 포징한다는거 뭐 그러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폰리스트에 들어가셔서 애드온을 보시면은 포켓몬 이렇게 세븐스라 읽어야 되나? 어쨌든 세븐스 제너레이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딱 있습니다. 스타팅 포켓몬이랑 그리고 우리 신스틸러 2분공까지 있네요. 비미큐랑 따라큐랑. 자, 그러면 일단 나무, 일단 풀타입이 첫 번째니까 일단 나무뱀이부터 보도록 합시다. 나물뱀이 뭐야,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작네. 좀 예상과는 달리 굉장히 작습니다 이거. 자, 나물뱀이 커요. 뭐야 이거. 아, 이때 이거는 날개 핀 거고 이거는 날개를 접은 거구나. 나물뱀이 커요. 자, 이렇게 오른쪽 눈 왼쪽 눈을 이렇게 딱 스킨 기능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아, 스킨 기능이란다. 바디 그룹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눈 조합으로 여러 표정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신기하구먼. 뭐야 이거. 스킨에는 특별한 색. 이건 특별한 색인가? This is shiny? No shiny? 뭐야, 잠깐만. 이거는 뭘까요? 뭐가 다른 거지? 아, 밝기. 좀 더 밝은 게 다른 거구나. 그래, 이게 좀 더 좋지. 이게 더 낫다. 자, 나물뱀 받고. 자, 다음. 나물뱀이 진화형 뱀이스로우. 우리 문희준 씨 닮았다고, 살짝 조금 논란이 됐다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좀 살짝. 어쨌든 문희준 씨 닮았어요, 문희준 씨. 자, 빼미스로우. 이름 참 발음하기 힘들다, 빼미스로우. 자, 빼미스로우. 솔직히 얘는 나는 얘를 잘 본 적이 없어. 뭐야. 얘는 실눈인가 보네요. 실눈. 깜짝이야. 야. 아, 뭐야, 실눈 아니네. 눈 뜰 수 있네. 깜짝 놀랐네. 오. 홍이. 자, 스킨 바디 그룹 날개. 아, 날개 접고 헤어는 뭐야. 대머리다. 모크네프가 대머리라니! 헤어는 말 그대로 머리를 그냥, 머리카락을 없애버리네요, 그냥. 자, 스킨은, 이걸 이로치라 해야 돼. 특별한 색이라 해야 돼, 이거. 이거 특별한 색 맞나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한 색을 본 적이 없어요. 자, 다음. 자, 이제 풀타입. 나물뱀이의 최종 진화형. 이제 문희준 씨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폭풍 간지 어쌔신 크리드 찍는 모크나이퍼. 자, 와, 진짜 크다. 야, 어떻게. 야, 이랬던 애가 이렇게 되고 또 이랬던 애가 이렇게 되냐. 와, 진짜 커졌다. 와, 자, 모크나이퍼 추가로 화살도 있는데요. 깃털 화살. 자, 모크나이퍼는 굉장히 또 멋있게 생겼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눈으로 막 감정 표현 그런 거 할 수도 있고. 잠시만요. RIR. 야, 모크나이프 웃는 거 귀엽다. 모크나이프 커요. 저격수 갯모해. 자, 바디그룹. 날개 접기. 그러니까 멋있긴 하다. 멋있다. 이걸로 한번 포징 한번 해볼까?
자, 모크나이프는 잘 받고 있죠. 자, 이번엔 불타입이네요. 자, 냐오불. 야, 얘는 왜 눈이 사팔뜨기냐? 잠깐만. 얘 왜 눈이 사팔뜨길까요? 잠깐만. 노우 EP는 뭐야? 아, 노우 EP가 이게 그건가? 몰려있는 거? 어허,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 원래는 이게 멀쩡한 거지, 이게. 이게 멀쩡한 건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만. 자, 냐오불. 냐오불도 귀엽네. 네, 제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입도 변경할 수 있구만, 입. 클로우는 뭐지? 아, 발톱! 발톱도 생길 수 있구나. 자, 다음. 야후이트. 그 귀엽던 애가 살짝 조금 간사하게 생기게 됐어, 이게. 애가. 노 이피. 노 이피. 살짝 좀 애가 간사하게 생겨지긴 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목에 이건 뭐죠? 뭐지? 방울인가? 불꽃인가? 자, 다음. 어쨌든, 보도록 합시다. 콜라는 뭐야? 응? 아, 이거 불꽃인가 보다, 불꽃. 불꽃인가 보네요, 이거. 어허. 그렇구만. 자, 야호이트 다 받고. 자, 다음. 최종 진화형. 프로레슬러가 되어버린 어흥염. 내가 고양이를 좋아하긴 한다지만, 이거는 고양이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그냥? 이건 그냥 호랑이야, 이거. 뭐, 호랑이도 고양이 거니까 재긴 했지만. 자, 어흥염은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돼. 인간형으로 돼가지고 좀 멋있게 생기긴 했다. 자, 바디그룹에서는 벨트? 벨트에 스파이크가 생기네요. 벨트에 스파이크 생기고, 야, 굉장히 조금 멋있긴 했네. 멋있게 생기긴 했어요, 얘가. 내 스타일이야. 좋아, 좋아. 자, 잘 받고. 자, 이번엔 물프 타입. 이제 누리공. 누리공도 꽤 귀엽긴 하지. 스킨. 야, 누리공은 특별한 색이 조금 구분하기 어려운 것 같다. 애가 색만 진해지고 그냥 나 되는 게 없네. 자, 누리공. 자, 다음. 키어공. 애가 지금 살짝 순수해지더니 애가 눈썹 살짝 여성스러워졌어, 애가. 뭐 최종 진화형이 그러니까 뭐 여성 중간 단계도 좀 여성스럽긴 하지만, 애가 좀 살짝 삐삐 닮았네. 삐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포켓몬 삐삐 말고 말 관련이 삐삐라고 있는데 그 헤어스타일 닮았네. 스킨이, 야, 아, 얘는 좀 그나마 이 특별한 색이 구분하기 쉽네. 자. 자, 키오공입니다. 키오공. 자, 최종 진화형 누리레느. 야, 애가 이렇게 눈동자가 똘망똘망했던 애가 이렇게 갑자기 착 날카로워지고 순정마다풍처럼 변하는 게 참 신기하긴 해요. 역시 포켓몬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 자, 우리 누리레느. 자, 바디그룹 보면은 마우스 뭐 입이나 뭐 표정 그런 것밖에 변경을 못하네요. 윙크. 스킨. 어? 잠깐만. 특별한 색은 금발이구나. 청발이 아니라. 이거 머리카락인가 근데? 자, 참고로 얘는 따로 머리 풀린 게 따로 있더라고요. 뭐지? 머리 풀린 게 따로 있으면은 뭐 이게 뭐 할 때 쓰는 거지? 제트 기술 쓸 때 쓰는 건가? 제트 기술 쓸 때 쓰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런 건데 알 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미미큐. 따라큐. 근데 미미큐가 좀 더 익숙하긴 하네. 따라큐 보도록 합시다. 따라큐는 근데 사실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죠.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이 만든 모델이고, 이거는 공식 모델입니다. 공식 모델. 애가 모델을 포팅해가지고 게임 모드로 불러온 거죠.
팔도 없을 수 있고 글레어는 눈빛인 것 같네. 반짝. 자 스킨 1. 어우 야 칙칙해. 특별한 색은 진짜 많이 칙칙하다. 얘가 더 무서운데? 자 다음 포검곰. 포검곰 곰. 아우 야 입이 좀 무섭다. R I D 보시기 보시기. 자 특별한 색을 한번 특별한 색은 노란색으로 변하네요. 어 잠깐만 이거 곰돌이프 아니냐 이거? 곰돌이프 아니야 이거? 자 이 자 포금고. 자 다음 우리 썬문의 신스틸러 입은 곰입니다. 진짜 신스틸러야 진짜. 하면서 막 와 자 무섭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애가 애니에서 한 짓을 생각하면은 진짜 무섭다. 섬뜩하긴 하다. 자 입은 곰 진짜 크네. 야 엄청 크다. 자 눈은 야 입이 따로 없는 것 같다. 자 특별한 색은 곰돌이프네요. 곰돌이프. 자 입은 곰. 어 이걸로 모두 다 봤네요. 자 이걸로 다 봤네요. 1부니까 아 잠깐만. 오케이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켓몬스터 썸문의 1부 포켓몬들 잘 보셨나요? 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애드온을 구독하셔가지고 포징이나 뭐 그런거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 큰